광양 씨가 10여 년 동안 진행돼온 사업 중지 소송에서 결국 패소하면서 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의회는 피해 기업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의결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책임 규명을 통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중동 공유수면 내 18,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매립부지. 광양시는 지난 2010년 이 일대 대형 유류 저장 시설의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건립 반대 주장이 거세지자 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0여 년 동안 지리하게 끌어오던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광양시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광양 탱크 터미널 측에 25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원금의 연 12% 비율에 이르는 지연 손해금 부담을 고려해 최근 임시회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판결금 지급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시 의회는 또 판결금 지급과는 별도로 당시 관련 인허가 사항이 적절히 처리됐는지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그 사항을 적절히 처리했는가를 또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거 되고 나면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제 우리한테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하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광양시의 잘못된 행정에 낭비됐다며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무상권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았고 자체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후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정확한 책임 규명으로 구상권 청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10여 년 전 광양시의 잘못된 행정이 손해배상 차원을 넘어 시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책임 소재 규명을 통한 구상권 청구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